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계획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인 인사말씀과 함께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계획에 대한 정책 브리핑이 있겠으며 브리핑 후에는 기자님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님께서는 브리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사실 한참 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좀 자주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사실 모든 신문이 그렇지만 또 사업이 무난하게 진행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또 여론의 분노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또 순항하고 있는 부분들 말씀드릴 거고요. 또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자님들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예, 준비된 내용들을 발표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경기 침체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신용어까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자영업자와 기업인, 회사원, 프리랜서, 학생 등 거의 모든 시민들이 코로나19에 대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2010년은 고통받는 시민들과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비대면 맞춤형 일자리 정책과 화상 상담을 통한 해외 시장 개척, 지역 사람 확대, 확대 발행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0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점포에 출입자 기록 관리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관내 소상공인 점포와 복지 시설 등의 전화 출입 관리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지난달 28일 KT와 양해각서 체결식을 가졌습니다. 코로나19 방역과 확산 방지를 위해서 KT의 최신 기술 지원으로 발신자 전화번호를 이용해서 출입자 기록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우리 이천시가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점포에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전화 출입관리 서비스를 소상공인 점포 등에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QR코드 사용이 어려운 그리고 수기로 작성하는 데 따른 출입관리 배당의 불편함, 개인정보 악용 사례 등을 보완해서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발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천사랑 지역화폐를 확대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천시는 지역화폐 확대 발행을 위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10%의 특별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 5월부터는 인센티브 지급을 월 충전 한도액을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18일부터는 경기도 예산 1,000억 원이 소진될 때까지 경기 지역 화폐로 20만 원 이상 누적 사용한 그 이용자들에게 소비지원금 3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서 지난해에는 이천사랑 지역 화폐 카드가 11,185개를 발행했는데 올해 8월 31일 기준으로 58,282개로 늘어났고 금액도 67억 4,200만 원에서 8월 말까지 352억 6,900여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전통시장과 지역 상점가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 상권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이천시는 특별조정교부금 3억 4천여만 원을 확보해서 광구 전통시장 입구에 대형 전광판을 설치하고
특별교부세 1억 원으로 장호원 전통시장 아케이드 원형 간판을 교체하고 무대 조명 설치, 포토존 등을 설치하는 환경 개선 사업을 올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으로 지정된 관고 전통시장과 장터거리에 24년까지 국비와 시비 40억 원을 투입하고 경기도 혁신시장으로 지정돼서 국비 지원을 받는 사기막고 도자기 시장 특성화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형 시장 도약 기반 마련을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이 공모한 첫걸음 기반 조성 사업에 광고 전통시장과 예스파크 상점가가 선정되어서 국비와 시비 5억 6천만 원을 투입해서 특성화 시장의 기반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장원 전통시장과 광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 각종 시장 활성화 공모에 선정된 그 사기막골 도자기 시장하고 예스파크 상점가를 중심으로 해서 상권을 활성화하고 시장과 상점과 주변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경기도에서 관광 테마 골목 7곳을 선정해서 경기도 예산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는데 거기에 우리 그 이천의 보자마을인 예스파크 회랑길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방금 전에 확인했습니다. 이천시는 매년 해외시장 개척기관을 통해서 관내 기업의 미국과 동남아 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 들어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입국 제한과 이동 규제로 해외시장 개척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화상 상담회의를 열어서 기업의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5일부터 23일까지 부발읍에 위치한 호텔 인트라다에서 미국 시장 개척을 희망하는 이천 지역 기업들이 참여해서 그 가운데 화상 상담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천시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이 현지 시장 조사와 바이어 상담을 지원해서 62건의 상담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 59건의 656만 불의 계약이 체결되는 성과를 냈습니다. 또 이천시는 오는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필리핀과 베트남 등 동남아 시장 개척을 위한 화상 상담회의를 진행해서 관내 기업들에게 수출의 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에 대외 의존형인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산화 추진 정책에 따라서 반도체와 도자 산업을 접목하는 이천시 세라믹 조합 솔루션 센터를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천시는 지난 6월 SK하이닉스 한국세라믹기술원과 함께 반도체 관련 세라믹 산업 성장을 위해서 공동협력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천시와 SK하이닉스 한국세라믹기술원은 반도체 관련 세라믹 산업이 성장하도록 반도체 산업 세라믹 소재, 부품, 모듈의 시제품의 제작 평가 양산화를 위해서 인프라로 이천시 세라믹 종합 솔루션 센터 설립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지난 8월에 반도체 세라믹 산업 육성 장비 구축을 위해서 한국 세라믹 기술원 2009년에 약 378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고 이천시 세라믹 종합 솔루션 센터가 민관 협력을 통해서 한국의 소재 산업을 발전시키는 모델을 제시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천의 도자 산업과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산업이 융합할 수 있는 세라믹 종합 솔루션 센터가 완공된다면 이천시가 소부장 산업 지원 테스트 배드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반도체 소재뿐만 아니라 소부장 기업을 포함한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대책을 하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2000년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부터 국비 50억 원을 확보해서 코로나19 확산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코로나19로 인한 실업자, 무급휴직자, 고용보험 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해서 2000시 희망 일자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직자를 위한 가상현실 면접 기기를 도입했습니다. 2000시청 1층 일자리 센터에 VR 면접 시스템을 마련하고 구직자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대면 방식의 면접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일자리 경제 시장에 구인 구직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사상 면접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구직자의 취업 능력을 향상시킬 온라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천시가 직접 지역 및 산업적 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에 적합한 수행 기관을 선정 그리고 지역 젊은 인재를 양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 사업에 공모하고 또 총 사업비 3억 6,400만 원을 확보해서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장 특화 인재 양성을 통한 창업 지원 사업과 낙후된 구도심 재생 사업을 연계한 청년청, 사회적 공동체, 협동조합 등을 위한 2000년 청년 특화 창업 지원 사업, 그리고 현장 중심 물류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을 통해서 젊은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2000년 일자리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와 이천시 공직자는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시 자영업자와 기업인분들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지역경제가 침체되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등 이천시 차원의 대책을 꼭 마련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발표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러면 브리핑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시장님께서 지명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명되신 분들은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저희 우리 옆에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질의하실 분들은 손을 들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드시는 분부터 하겠습니다. 네. 서울시문 진동원입니다. 코로나19 힘겨운 상황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다시 가짜뉴스 나타났습니다. 돼지 사회는요, 많은 2000시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질문 좀 해주시죠. 예, 사실은, 지금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발생한 건 아니고, 벌써 작년 1년도 더 된 것 같습니다. 1년, 만 1년이 벌써 지났는데요. 초기에 또 정부가, 그리고 각 시군이 적절히 대응하고, 봉쇄해서,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사실 북한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더 이상 남아하지 않도록 하는 그 정책을 추진했고 그 과정에 사실 뭐 탐한 양은 있었지만 그 멧돼지 일단 그 사육하는 가축 돼지에는 전용을 막아야 되는데 그게 또 일간에서는 그 멧돼지를 통해서 또 반도 전염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부에서 각 시군이 함께 그 야생 멧돼지를 이렇게 전체 사냥하는 그런 조치를 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 사실은 정말 논의가 많았습니다. 많았지만 그래도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그 치명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대단했기 때문에 부득이 이제 그러한 그 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었고 또 다른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에 성공했던 선진국의 그 사례에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그렇게 동참을 했습니다. 그 시작 단계에서 우리 이천시에 과연 얼마만한 메시지가 있을까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한 3,400마리 정도로 추정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간에 저희들 이천시에서 이렇게 잡은 메시지 수가 무려 500마리가 넘었습니다. 이거는 뭐 그 추측이 잘못됐을 수도 있겠지만 그 사격으로 이제 멧돼지를 잡는 그런 그 지역들이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멧돼지들이 이동하고 결과적으로 우리 이천시에서는 더 많은 또 멧돼지들이 이렇게 포획이 되고 그랬던 것으로 여겨지고요. 사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하면 이미 뭐 발생한 지역들 그래서 살처분한 예방적 살처분을 한 그 지역들이 많이 있지만 저희 이천시는 경기도에서는 단연 그 양도된 돼지 수가 가장 많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두 번째로 많기 때문에 다른 어떤 정책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경험적으로도 2010년도에서 2011년도 그 겨울을 넘어오는 그때 부재력이 발생해서 정말 끔찍할 정도로 이천에 그 45만 톤나 되는 그 돼지 중에서 97.8%를 다 생매장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 과정에 그 농장 주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이렇게 그 일을 하면서 입었던 그 트라우마를 그게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한 일이 없어야 되겠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뭐 다른 일들이 있더라도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을 위해서 정말 성공하게 그리고 축하발금제물에서 챙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점 소독시설도 잘 운영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19에서도 국민들 스스로의 예방수칙이 결정적인 것처럼 우리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있어서도 그 농가 주인, 예, 농장주의 어떤 그 의지나 실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사실 그 농장주인들이 우리 이천 관내에 있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그 철저하게 해주고 계시고 이게 한번 뚫리면 전체가 예,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지금 농장주는 농장주인데 저희들은 저희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빨리 네, 그 오마이 석정입니다. 그 지역화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그 좀 전에 2천 사람 지역화폐 그 발행이 전년도에 1만 1천 개, 약 올 8월 기준 약 5만 개로 증가하면서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셨다고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최근 한국조세대정연구원의 지역화폐 비효과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그 시장님 견해는 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뭐 어떤 정책이든지 정말 100점짜리가 있을 수 있으면 좋은데 대부분이 그렇지 못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 지역화폐 역시도 장점만 있지 않고 역시 단점도 있는데 그러면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희 뭐 이천시와 같은 공공기관 지방정부로서는 사실 공공성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공공성이라는 게 질적인 문제도 있고 양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지역화폐를 통해서 지역 자본이 바깥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이 영세 소상공인들을 얼마나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부분이 굉장히 좀 강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그런 점에서는 시군도 그렇고 광역도 그렇고 마찬가지 생각이라고 합니다.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대형 유통 재벌들의 어떤 그 지역 상권 침투를 좀 막아야 되는데 제도적으로 그것을 막아내지 못하고 현재 그 대형 유통 재벌들이 다 각 지역으로 침투해서 지역 상권을 다 초토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그 나중에
나중에 만약에 지역 상권이 다 초토화되고 나면 결국은 대형 유통재벌의 독점 형태가 지역 상권까지 다 침투해 있어서 그렇게 될 텐데 독점의 폐해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경쟁할 때는 지역 상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더 싸게 공급하니까 소비자들은 거기에 현혹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해서 이긴 다음에는 공급 독점이 발생하면 이제 가격 결정권을 혼자서 휘두르게 되는데 그때는 또 소비자는 선택권이 없고요.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워낙 큰 자본으로 대량 물량 공급하고 가격 공급을 하니까 소비자들이 여기 가지만 사실은 지방정부로서 그리고 중앙정부도 그걸 막아내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뭐 백점은 아니더라도 지역 화폐가 그렇게 대형 유통 재벌로부터 지역 그 영세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그러한 점들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해서 예, 단점은 있을 수 있겠지만 반론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는 지역 화폐를 적극 권장하고 더 확대할 생각입니다. 아, 시간이 많이 걸려서 서울일보 김춘식 기자입니다. 예. 이재 씨가 그 코로나19 방역 차단에 상대적으로 잘 대처를 하는 것 건강한데 정의롭다.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영세 중소 상공인 등 그 코로나19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천시에는 그 영세 소상공인 업체가 혹시 폐업한데요. 문제도 되는데 제가 그 실태를 알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뭐 바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 폐업한 업체 수까지 확인을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아 사실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10월 달인데요. 코로나19 아파 중에 올해 2월 달입니다. 2월 달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10월까지 가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충격이 있어도 조금만 있으면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런 생각이 지금도 유지되고 상당 부분은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개인이 자기 몸을 움직여서 절도를 하고 광고를 하고 사진을 하면 그 뉴스에 나오면 우리 시민들은 너무도 분명하게 그게 잘못됐고 크게 그만큼 결과가 안 좋을 거라고 금방 피부적으로 느끼는데 이 코로나19나 경제범죄, 환경범죄 같이 그 결과의 그 규모 그리고 그 과정 이거가 굉장히 우회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범죄에 있어서는 시민들은 사실 그렇게 크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합니다.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19가 1월 달부터 지금 10월이니까 뭐 만 9개월이라고 보고요. 9개월 지났는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그 일들이 기본적으로는 바이러스 감염을 막고 건강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는 일이지만 이미 그걸 넘었지 않습니까? 예, 경제에 대한 충격이 너무나 대단하고요. 또 뉴스를 통해서 물론 우리나라 밖의 문제지만 이동 제한 조치라니까 그 시민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는 게 두렵지 않다. 난 지금 굶어 죽는 게 지금 두렵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급진자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급진자들이 다 이 대급을 받았던 거거든요. 대부분. 그런데 지금에야 경황이 없고 너무 그러니까 그 주는 그 대거 음식을 먹으면서 생명을 유지하지만 정말 이 상태를 계속 따라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되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것을 못 찾겠다. 주는 걸 먹지 말고 우리가 만약에 약화를 해서라도 먹자 이렇게 된다면 그 지역은 감당할 수가 없을 겁니다. 워낙 코로나19가 광범위하게 지금 뭐 나라에 따라서는 수만 명씩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 그래서 저희는 코로나19에서 뭐 세계적인 기업도 충격이 크고요. 그래서 도산을 하고 또 영세 소상공인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뭐 개인 따지면은 실업과 그 사업 실패 이를 통해서 가장으로서는 또
부양 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가족들로부터 이제 그 받게 되는 그 신경들 이걸 통해서 가장 폭력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되어지고 심지어는 또 헤미사이드 여성 살해도 사실은 그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다 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발생하고 있는 그것의 원인으로서 발생하고 있는 건데 우리 아직까지 시민들은 거기까지는 가 있지 않거든요. 근데 분명한 것은 전문가들은 그게 다 바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어서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렇게 되고 있으면 정부는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그것을 주목하고 그것을 대비하지 않으면 오히려 지금 상상하기 어려운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말씀 주신 정말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들 폐업하고 거기에 따른 또 실직자들도 다 파악을 해서 그분들이 정말 다시 이렇게 주저앉지 않고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죠. 이천시 행정부 행정부대로 또 함께 살아가는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은 또 함께 이렇게 어깨동무를 해주고 손잡아주고 백신과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는 어떻게든 좀 함께 버티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이크 좀. 네, 경기하는 뉴스 이동훈 기자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오늘자로 2단계에서 6단계로 완화되면서 고위험시설 유흥주점, 그 다음에 놀이방, 다변주점 등 그 10종이 해제가 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방문 판매 등 그 판매 홍보가 제외되는데 이천에는 그 홍보가 등 이런 게 몇 개나 있는지 또 홍보관 외에 또 그 제외되는 대상이 어떤 게 있는지 오늘에서 말씀해 주시면 조금 울리기도 하고 홍보관이라는 그 방문 판매업자들 그거 하는 건가요? 네. 제가 개수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사실 가장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그 부분입니다. 초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부분까지 파악이 안 되어져서 정말인지 그 한 계층에 뭐 100명 이상이 모여서 그 교육을 받고 나가 그분들이 또 아는 사람들을 만나고 했는데 초기에는 그 부분을 파악이 안 돼가지고 사실 놓칠 부분도 있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곧바로 그러한 현장들을 다 또 시민들의 제보를 통해서 또 우리 행정인력을 통해서 파악을 해서 그 부분까지 철저하게 이제 감독을 하고 있고 그와 이제 뭐 조금은 이제 벗어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우리 그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성이 더 커지는 부분이어서 가장 크게 이제 언론을 통해서 얘기되어지고 있는 거가 또 이제 종교 집회 문제였거든요. 사실 다른 부분들이 아닌데 그래도 종교 집회는 뭐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나 시민 여러분들 보시기에 양의 차지는 않겠지만 사실은 그 우리 그 성직자분들이 목사님들이나 스님들이 스스로 자기 교회에서 발생하는 것에 대한 그 두려움이 가장 큰 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이랬던 점도 있는데 그래도 거기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지켜가면서 하고 그것을 넘어섰을 때 저희가 또 직접 찾아뵙고 우리가 정부가 정해준 그 기준에 꼭 따라주실 것을 이렇게 당부드리고 했는데 사실은 지금 말씀 주신 그런 부분들은 또 종교 집회하고 다른 영역이어서 우리가 강제력 행정권 발동하는데 조금 더 강하게 이렇게 하게 되고 그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개수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용된 경제가 전방위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상당히 어렵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지자체, 특히 경기도의 그 지역 확대를 지금 발행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천 지역 내 소상공인의 매출 변화와
대형마트 매출 추이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지역 화폐를 발행한다는 건 지역 경제로 활성화한다는 거고 소상공인들의 그 수입이 증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그 변화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뭐 수치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고요. 아까 지난해하고 비교했을 때 지역 화폐로 나간 그 액수, 뭐 장치 이것들이 분명히 다 나와 있고요. 이게 또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니까 예, 그 액수만큼 예, 이제 우리 영세 소상공인 지역에 거기에 다 풀렸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지역 화폐는 사실은 거기에 이제 인센티브가 또 추가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판매자나 소비자나 사실은 이익이 되는 부분이고 그 이익을 저희 공적인 영역에서 예산으로 같이 충당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나가서 이렇게 시민 여러분들 또 영세 소상공인들 만나면 지난번 우리 그 뭐 재난지원금, 뭐 기본소득, 재난기본소득 지급했을 때의 그 저기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반응이 예, 너무나 눈에 보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문제는 이제 이런 거죠. 지방 정부의 재정이 사실은 차이가 많거든요. 이를테면 뭐 화성시 같은 경우는 뭐 예, 우리 국내에서 가장 재정 자유도나 모든 거가 형편이 좋은데 이거를 뭐 재난지원금이 됐든 그것이 뭐 기본소득이 됐든 이거를 기초자치단체에서 시군에서 경쟁적으로 이렇게 뭐 시장에 저거를 홍보하기 위해서 치고 나가는 것은 사실은 대한민국 전체가 하나의 국가 공동체라고 할 때는 바람직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지역 화폐를 말씀드리는데 여기까지 말씀드려 죄송하긴 한데 적어도 우리가 그 재난지원금, 기본소득을 지역 화폐 형식으로 지급할 때에 그것을 또 넘어서 시군이 지급하는 그 재난지원금, 기본소득을 경쟁적으로 하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되고 저 개인적으로야 사실은 인천 시민들 저기 하니까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더 이렇게 하고 싶고 다른 시장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네, 그러한 이유로 좀 이렇게 자제하고 있고 오히려 그런 노력들은 중앙정부 단위에서 전체가 균일하게 이루어지는 게 맞겠다 생각이 되어지고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그 질의는 지금 이제 그 지역 화폐 발행한다는 것은 대형마트에서 지출을 줄이고 지역 내 소상공인 업체에서 매출을 증가시키자는 데 목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결국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대형마트에서 뭐 여러 가지 그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부분 물류나 유통 판매 시스템에서 우위를 점유하고 있는데요. 이선 지역의 대형마트 매출이 지금 현재 증가하고 있는지 아니면 감소하고 있는지 거기에 그거에 따른 그 소상공인들이 그 팁으로 느끼는 게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 제가 그 수치까지 파악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거는 이마트나 대형마트에서 소비되는 그 매출은 굉장히 줄었다고 들었고요. 이 영세 소상공인은 비교 이거가 이제 많으냐 적으냐 줄었냐 늘었냐는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냥 지금 말씀 주시니까 그 지역 화폐가 풀린 만큼 영세 소상공인이 당연히 늘었고요. 그 부분에 또 하나의 물건을 살 때는 다른 필요한 물건도 함께 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형 마트에서 구입하는 그 소비하는 그 액수는 줄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런 궁금증이 드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월 100만 원을 소비합니다. 그 100만 원 중에 70만 원을 대형 마트에서 소비하고 30만 원을 소상공인에게서 소비했습니다. 그때 그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이 들어와서 제가 50만 원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게 제가 50만 원을 구매하게 되면은 기존에 제가 100만 원 중에 30만 원을 지역에서 쓰던 거를
대형마트에서 쓸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지역에서 쓸 수 있는 그 소비되는 돈과 마트에서 소비되는 돈의 그 행로가 좀 변화가 없다고 제가 보고요. 오히려 마트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그 돈이 증가한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예, 뭐 이 말씀은 사실은 여러 우리가 있어서 이제 다들 이해하실 텐데, 예, 생각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거야 정말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야만 되는 점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대형 마트를 주부들이 선호하는 이유는 거기 가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이 얘기 뭐냐면 지역 화폐를 들고서 우리 재래시장이나 거의 쓸 수밖에 없는데 어느 부산공기를 찾아갔을 때 아까 말씀주셨듯이 내가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아 요거는 여기서 지역 거기서 쓰고 아 또 저기 한 거는 여기 써야지 이렇게 계산을 물론 이게 합리적인 그 소비 방식일 텐데 우리가 늘 그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오히려는 뭐 사러 갔을 때 그 당시에 필요했던 물건을 그 당시에 함께 구입하는 그 성향도 굉장히 소비 심리에 많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보면 그것도 한몫했다고 보여집니다. 이 지역 화폐 관련해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론적으로는 사실 양쪽의 얘기들이 다 저기 하는데 실제로 그게 시민들이 어느 만큼 어느 쪽에 이렇게 하는지는 실제 구체적인 데이터를 봐야만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네, 잠깐 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여기 시간 관계 한 뭐 추가 질문 한 번만 더 할까요? 네. 네. 네, 시장님, 경기 일뉴스의 한준섭입니다. 네. 네, 저는 어려운 것보다도 간단하게, 지역에 아직도 저희는 돈은 국가보시지만은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축제가, 쌀 축제가 저희가 20회까지, 2018년도, 약 43만 명이 좀 다녀왔다는가. 그래 보면 약 40만에서 50만 정도 그 축제를 즐겨서 내려왔는데, 축제의 이제 명맥을 이어가기가 다른 뭐 타우시도 좀 어려운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다른 중소소상인들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런 축제들이 이천에서 생산된 물건을 생산품을 널리 알 수 있는 그 명맥을 이어갈 수 있는 게 중요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온라인 축제 해가지고 또 이제 15일까지 서울공원에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일부 농민들 같은 경우에나 보면 대적으로 선도가 좀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대적으로 이천 떠나서 이거 타지하시는지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더 홍보가 좀 되어야 될 수 있지 않겠냐는 그런 거를 좀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올해는 좀 치더라도 그 이런 축제라든지 그 명맥 이어갈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혹시 그 가시고 계신 생각이나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각 지역에 축제가 있지만 그 축제를 통해서 달성한 목소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사실은 이제 우리 그 쌀문화 축제, 뭐 노자기 축제, 복숭아 축제 하는 그 해당 지역의 그 특산물들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그거가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 지난해부터 이렇게 그 축제가 연이어서 취소가 되고 그분들은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1년 농사를 망쳤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준비하기는 했지만 일반 시민들, 관광객들의 어떤 발걸음 자체가 그렇게 이렇게 자제가 되고 하는 부분들까지 막기는 어려웠고요. 다만 지금 이제 대응책, 대응 방안을 말씀을 주시니까 전에부터 고민을 하고 사실 올해 처음으로 이제 이천시 대외협력사무소라는 것을 지금 청와대 바로 옆에 저희 그 이천시리 건물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차려놓고 진행을 하는데 대부분은 뭐 저희들이 뭐 국비나 도비를 따오는 그 사업과 관련해서 그 활동을 하는 게 보통 대외협력사무소의 본 모습인데 그걸 넘어서 그날도 이제 그 사무소 개소식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이라는 곳은 대한민국의 수도입니다.
거기에 25곳인가요? 그 자치구가 있어서 거기 자치구와 우리 이천시가 노력을 해서 정말 우리 이천시 특산물들을 그 다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고 필요하다면 거기 협력사무소에 그 인차해 있는 분들을 다 이제 보내드리고 거기에 이천시 홍보관으로서 다 갖춰놓으면 거기를 통해서 서울의 그 수많은 그 시민들이 우리 이천의 특산물들을 상시 축제를 떠나서 상시 구입할 수 있고 그것이 이천시가 보증해주고 하면 뭐 처음에 더 될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그 부분이 속도를 더 낼 수 있을 것이고 이천시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크게 좀 도움을 드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